금호고속이 정규 노선을 운행하려면 전라남도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객 운송이라는 공익성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호고속이 다른 회사의 관광버스를 정규 노선에 끌어들여 편법 운행하는 이른바 하청 영업은 아무런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주말이나 연휴 등 승객이 늘어나면 공동운수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토부는 모호한 이 법 규정을 들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전라남도와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금호고속은 상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주말에 설이나 추석 같은 특수한 상황처럼 하청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운수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도 없고요. 저희도 사실 알지도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업감이 하는 것은. 당초 공동운수협정을 맺으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0년 신고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2000년에 임의제로 법 규정이 바뀌면서 주말 편법 하청 운행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금호고속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평상시 주말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하청버스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전남도와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회피하는 동안 주말 금호고속 승객의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하청 관광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KBC 천정일입니다.